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놓였던 고흥의 한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60대 만학도들이었는데요. 만학도 10명을 포함해 올해 신입생 16명이 입학해 폐교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고흥군 과영면의 한 시골 마을. 전교생이 30명인 영주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60대 만학도들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968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올해까지 6,500여 명을 배출했지만 학생 수가 점차 줄어 폐교까지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60대 만학도들 10명을 포함해 모두 신입생 16명이 입학하면서 최소 학급 구성인원 15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평생학습교육관에서 중학교 교육을 마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지만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농사일까지 고생만 하다가 거칠어진 손으로 펜을 잡는 것이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요. 삐뚤빼뚤 글씨가 엉망처럼 보이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10대 학생들 못지않은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로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처럼, 때로는 동급생처럼 아이들과 매일 함께해 즐겁습니다. 이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노력에서 시작된 60대 만학도와 10대들의 교실 생활. 60대 할머니, 할아버지와 10대 동급생들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